같은 여자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수 린 씨가 4집 앨범을 내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는 이 가수 린 씨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배우인 이현 씨도 함께 했고요. 무엇보다 이 세트 제작에만 7일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그 현장 함께 하시죠. 네, 제2의 환상의 커플이 될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두 분이시죠? 린 씨, 이현 씨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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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보이스와 애절한 연기가 만났습니다. 함께하면 더욱 유쾌한 이분들의 만남. 린과 이현 씨 함께한 즐거운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네, 양평에 위치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최고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기 위해 촬영 중인 린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노래가 바로 3월경에 선보일 4집 앨범 수록곡. 이번 곡 역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 발라드라고 하는데요. 슬픈 스토리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너무 좀 식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별 얘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감정보단 이별한 감정에 제가 더 익숙하고 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위주로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이별 얘기가 됐지만 이전에 불렀던 노래 사랑했잖아 인사 보통 여자 등에서도 이별의 아픔을 표현했던 린 씨 혹시 남다른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별의 그 슬픔을 많이 겪어본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떨까요? 많이 체험했다는 말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줄 필요 없잖아. 제가 그 보기와 다르게 좀 많이 밝아서 사로잡혀 있는 환상이 있는데 좀 많이 이렇게 확 깨지나 봐요, 저를 보면. 그래서 연애하기가 참 힘들고요. 깬다 이거야. 슬퍼, 나는. 아니, 근데 옆에서 보는 친구 입장에서. 나 근데 저도 예.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예. 이번엔 최초 공개, 린 씨의 4집 수록곡 라이브. 이 감성, 이 음색, 여러분도 빠져보시죠. 평생 곁에 있어준다고 수없이 약속하던 내 사랑. 어머. 야, 이거 진짜. 몰입이 되네요. 아, 정말. 저는 이 순간 남자가 아, 되고 싶습니다. 신임입니다. 영화 천하장사 마둔날 신임 부주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이현 씨. 조용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깊은 인상을 심어줬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와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된 걸까요? 연애부터 그 린 씨를 알기 전부터 되게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친구가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연이 돼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저는 되게 고마워요. 이런 저한테 귀염을 기르시니까 참 세련돼 보이네요. 그렇죠? 잘 어울리세요. 린 씨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사막에서 외치다. 꿈꾸다. 사막에서 꿈꾸다입니다. 자세하겠습니다. 아니, 얘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아가지고요. 네. 되게 그냥 만지고 이러면 좋잖아요. 오, 좋아요? 부러워요. 어머, 그래서 저도. 네,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저는 이제 시청자를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뭘 대변하겠다는 거죠? 신기가 좋아요? 저는요, TV에서 이렇게 이현 씨랑 친구 되기 전에 네. 그, 누드, 를 봤어요. 어머머 어디서 볼 수 있죠? 이겁니다. 몸이 아 이거 퇴폐적이다 이런 느낌 안 들고 아 예술 작품 예술이구나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아 남자 몸매 예술이라는 말 아, 나 이런 거에 집착한 거야? 괜찮아. 저도 집착해 괜찮아요. 예. 지금 앨범 홍보보다 더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그러네요 지금.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하는 얘하고 친해질 거야. 이렇게 친해지고 싶습니다. 순정 만화 속 꽃미남 같은 배우들과는 또 다른 독보적인 남성미. 그 안에 쓸쓸한 표정 연기도 아주 일품인데요. 네, 여자가 남자를 잊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현 씨가 점점 이렇게 CG를 통해서 이제 희미해져가요. 그걸 통해서 너무 슬픈 그 모습을 그려낼 건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특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원통을 끌어안고 있는 이현. 저 원통이 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섬세한 감정 연기에 올인한 이현 씨. 이 모니터에도 아주 열심히였는데요. 본인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거 참 이게 좀 원통 자꾸 열심히 해야죠.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마분지 같은 걸 이렇게 잡고 린 씨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모니터를 보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네. 마분지예요. 안녕하세요. 네. 마분지예요. 아까 도화지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네. 린 씨가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고 좋다. 연기를 하면은 되게 또 감정이 잘 실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해주고 계세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연기를 하시면은 느낌 별로 안 써요. 린 씨를 안 하신 게 더 좋지 않으시 그러니까 그랬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증거자료 나갑니다. 네. 린 씨랑 직접 한번 포옹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아유 없어요. 말이 끝나기 전에 굉장히 잘해 주시죠. 100 중에 린 씨의 노래 부른 거 한 20이랑 저 옛날에 뭐 맞았던 기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비 없어서 걸어갔던 기억 그런 슬픈 기억을 꺼내면서 다소 없어 보이는 기억인데 연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죠. 슬픈 척 막 하지만 굉장히 막 연기 막 승허그 막 해주거든요. 그 조명 때문에 요건 언제 없어질까. 커피 냄새가 나네. 커피 마시고 싶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는 이렇게 이별의 아픔이 물씬 알고 나면 들어옵니다. 되게 없다. 우리 되게 없어 보이는 거야. 되게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뮤직비디오 현장까지 와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사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린 씨와 같이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뮤직비디오 찍고 있으니까요. 저랑 린 씨 두 명 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가요계의 색깔 있는 가수 린. 이제 곧 우리들에게 새로운 노래들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린 사집 앨범 초대박 파이팅!